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축복이 너로 말미암아." 아멘. 땅의 모든 족속이 노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블레스 유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특별 새벽 기도회를 드렸습니다. 아, 여러분 축복이라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축복은 좋은 것입니까? 나쁜 것입니까? 좋은 것입니다. 축복은 우리 가운데 꼭 필요한 것입니까? 그냥 필요 없는 것입니까?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축복은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것일 수도 있겠지만은 이 집단적인 것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축복이라는 것은 뭔가 풍성하게 되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은 실수와 그리고 실패 속에서도 나타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이 나오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받는다고 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내려가지 말라고 했던 그 애굽으로 이집트로 내려갔을 때에 자기 아내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잃어버렸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어떻게 보면 축복이 아니죠. 하지만 그것이 도리어 아브라함에게 복으로 바꿔지는 놀라운 은혜로 바뀌어집니다. 이렇듯이 여러분 축복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할렐루야,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에 그 속에서 우리가 실수가 있고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고 우리에게 실패가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은 그것은 절대로 우리에게 그 절대 우리에게 축복이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그런 어떤 실업이, 그리고 여러분의 사업이 안 되는 것이, 그리고 학교에 들어가지 못한 것이, 이것이 내게 재앙이 아니라, 불행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있는 것이라고 하면은 이것이 우리에게 축복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개업할 때에 신방을 받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 신방을 받습니까? 하나님의 복이 우리 사업장에 임하기 해달라고 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폐업할 때 신방 받는 분들 계십니까? 많은 분들이 폐업할 때는 신방을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개업할 때그 신방을 받을 때 하나님의 복을 주심을 믿으면서. 왜 폐업할 때는 주님께서 하실 일을 믿고, 하실 일이 있음을 믿고 주님께 맡기면서 그 주님의 복속에 거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모든 일들에게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시간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시간을 통과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의 복으로 채워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월요일부터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의 블러드 보혈 속에 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보혈 속에 거하는 것이 축복임을 믿습니까? 아멘. 그리고 여러분, 말씀 속에 내가 주님의 편지로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이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하는, 주님과의 만남이 내 인생의 축복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주님께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 그리고 그 질서를 세우는 것이 축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복을,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는 으로 쌓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이 복덩이가 되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는 나에게 그리고 내 옆에 있는 분들에게 유에게 여러분 그렇게 복덩이로 어,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이 복덩이를 경상도 말로 하면 복땡이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냥 복땡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지 여러분, 우리가 복땡이가될 것인가? 여기 옆에 있는 분들에게, 당신은 복땡이입니다 시작! 여러분들은 복땡이거든요 복덩어리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복덩어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나는 어떤 복덩어리가 될 것인가? 복이라는 것이 아브라함의 복은 계속적으로 흘러들어갑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흘러 들어갔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에게 흘러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야곱에게 흘러간 복이 요셉에게 흘러갔습니다. 여러분 그 모든 복들이 흘러가면서 이 요셉에게 이 복이 절정이 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 요셉의 복은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시선을, 시선을 고정하는 복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길을 가다가 이렇게 가다가 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다치죠. 그런데 여러분, 넘어지면 입에서 어떤 말이 나와요? 에이씨! 이런 말이 안 나오고, 어, 하나님! 이런 말이 나오면 그거에 복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말이,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께 고정이 되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요셉이라는 사람이 형을 참잘 만났죠, 형들을. 형들을 참잘 만나서 형들에 의해서 죽을 뻔도 했고, 그리고 구덩이에 갇혔다가 종도 되었는데 이게 여러분 복입니까? 여러분이 생각할 때 이게 복일까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에서 이것도 복이더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때 여러분, 요셉의 시선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세상을 바라봤고, 이제까지 자기 자신을 바라봤고, 이제까지 아버지를 의지했고, 자기 좋은 머리를 의지했던 사람에서, 이제는 완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종이 되었지만은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시위대장 보디바의 집에 갔어요. 그래서 요셉의 시선이 어디에 있는가 딱 봤더니 여러분 창세기 39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창세기 39장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바로 보기 복의, 복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내가 어, 은혜로 살아가는데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야 쟤는 정말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 것처럼 보여 이런 말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권사님을 볼 때에 야 권사님을 보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 같아요. 우리의 친구들을 바라볼 때에 야 친구들을 보니까 너를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 계신 것 같아. 학교에서 하는 짓을 보니까 네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 같아.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은혜의 복이 여러분 가운데 쏟아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형통케 하심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범사의 형통케 하심을 볼수 있는 사람. 그게 여러분 내가 나는 하나님이 나를 형통케 하여 주세요. 이렇게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들이 보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써주시고 더 풍성게 하시는 역사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요셉이라는 사람은, 요셉이라는 사람의 복은 무엇인가? 결정적일 때 하나님을 부르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할때 여러분 하나님을 부르십니까? 어려울 때, 힘들 때, 지칠 때.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하면서 하나님을 부르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보디발의 종으로 있을 때 요셉은, 이 보디발이라는 사람은 참 괜찮은데, 그 아내가 좀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내가 계속 요셉, 요셉을 유혹합니다. 그때 여러분, 요셉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말했는가, 우리가 창세기 39장 9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9장 9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집에는 나보다 큰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여러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요셉이 그런즉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짓겠습니까? 나는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결정적인 순간에 남녀가 일대일로 있는 순간에 여러분 어떻게 그 입에서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올 수가 있을까요? 오직 요셉의 시선은 그 하나님께 고정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고정이 되어 있고 하나님의 능력에 고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 입술은 하나님께만 계속적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일관적으로 요셉의 그런 그 축복의 그런 그, 그 선인데요. 우리가 40장 8절 말씀 또한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40장 8절 말씀입니다. 시작.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의 사건으로 말미암 아마 지하 감옥에 갔습니다. 지하 감옥에 갔어요. 여러분, 지금 감옥에 가는 게 복일까요? 아니죠. 그런데 거기에 감옥은 정치인들을 수용하는 질 좋은 감옥이었던 것 같습니다. 정치인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장관들이 이리 왔다, 저리 왔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한 장관이 꿈을 꾸었는데 해석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에게 묻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결정적일 때, 요셉이, 요셉의 앞에 이렇게 여러분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등장해요. 뭐라고 합니까? 40장 8절 말씀. 다시 한번 보면은,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누구에게?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청하건대 내게 말씀하십시오 하나님이 도우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신뢰해보면 어떻겠습니까? 말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앞에 이 하나님이 그들을 가지고 있는 궁극적인 해답이라고 여러분 당당하게 선포하고 있는 요셉 그 요셉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것은 여러분, 어느 날한 번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아주 일관성 있는, 일관성 있는 요셉의 삶의 스타일이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계속되는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41장 16절 말씀. 요셉은 여러분, 바로 앞에 섰습니다. 바로 앞에 서서 어떻게 얘기를 하는가, 우리 16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금 자기가 상대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한 나라의 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집트의 왕. 그 당시의 이집트의 왕은 신과 같았습니다. 신의 아들이었어요. 신으로 불려지던 그 사람. 그 바로 앞에서 바로 앞에서 감히 요셉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해답을 주실 것입니다. 당신과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진정한 해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우리가 말했던 그 모든 말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친구들 앞에서, 내 자식 앞에서, 엄마 앞에서, 아빠 앞에서, 선생님 앞에서, 우리 사업장에 있는 모든 식구들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말을 어떻게 하고 다녔습니까? 우리는 행동이 뒷받침되지 못하는 말 때문에 여러분 많은 사람들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결정적일 때. 여러분 결정적일 때 여러분의 행동으로 보여주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결정적일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초된 그 행동으로 여러분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여러분 로마서 1장 17절 말 16절 말씀을 보면은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16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이 시대가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는 사람. 그러나 하나님을 복음 하나님의 복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여러분 그렇게 나아가는데 무작정 그렇게 외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의 삶 속에서 결정적일 때 결정적일 때 그들에게 다가가서 하나님을 말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까? 축복의 사람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저주로 말미암아 사람들을 죽이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바울 당시에는 그 로마는 최첨단의 과학을 자랑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최고의 의학을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최첨단의 군사력을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울은 오늘 로마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말씀하십니다. 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의 군사력이 해답이 아니라고요. 그것이 능력이 아니라고, 과학이 대답이 아니라고요. 복음이 여러분이 보는 성경의 말씀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해답이십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능력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이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대답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서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리스도, 그분은 아직도 이민족의 소망이시고 또한 이 잠실 땅의 소망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교회의 소망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학교와 직장과 사업장의 소망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우리의 축복을 가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말을 가지고 결정적일 때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람. 그 사람이 축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다시 한번 이렇게 축복하시죠. 당신이 축복입니다. 당신이 소망이십니다. 결정적일 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십시오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끝까지 역사하시고 채우실 줄 믿습니다.